안녕하세요. 식약처 주류안전관리기획단 김성근 사무관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2016년 상반기 주류 소비 섭취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과일즙 등이 첨가된 과일소주 선호도는 증가하고 고위험 음주 경향은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조사 기간 중 우리 국민의 1회 평균 음주량은 맥주로는 4.9잔, 소주로는 6.1잔, 탁주로는 약 3잔 정도 마시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2013년도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강한 음주를 위해서는 식사와 함께 술을 마셔야 하고 술을 마실 때에는 음료나 물을 자주 마셔야 합니다. 본인의 주량을 인지하고 술을 마셔야 하며 무엇보다 지나친 음주는 자제해야 합니다. 알코올 함량이 낮은 주류라 하더라도 많이 마시는 경우에는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하며 적당한 음주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